허브경제TV가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텔레그램 허브경제TV 채널에 입장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화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또 공식 채널을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 이슈들, 관련주들 빠르게 발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을 준비할 탑3 종목을 저희가 무료로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 업황 분석까지 자세히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그 이 영상 댓글에 텔레그램 저희 링크 있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요청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번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공매도가 무려 20% 미쳤습니다. 20% 온 적이 없었죠? 예,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관련주들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보령제약은 이제 과거 기사였고요. 오늘 사실 코로나 치료제의 이슈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위에서부터 보면 일동제약 나왔지, 뭐 JW 중해제 악템나 관련해서도 나왔지, 그리고 또 뭐 나왔죠? 경보제약, 경동제약, 뭐 다 나왔어요. 국전약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판에 막판 작업인지 아닌지는 뭐 까봐야 되는 겁니다만, 오늘 나온 이슈들만 보더라도 국전약품, 일동제약, JW 중해제약, 경동제약, 대원제약은 며칠 전에 또 나왔었고, 보령제약은 과거에 또 스페인 관련해가지고 또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멍청한 거예요. 이게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치료제 분위기 좋고 너도나도 치료제 이슈 띄워가지고 뭐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막판 설거지 해가지고 다 떠넘기고 나갈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좀 까봐야 되는 거지만, 이런 날 이슈 하나 띄워가지고 지금 보시면, 지금 냉정히 따지면 뭐 일동제약 정부? 일동제약이 뭐 4월에 뭐 내놓겠다고 하는데, 4월에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뭐 지금 임상 몇 상 하고 있는지도 지금 알 수도 없는 판국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냉정히 실질적으로 그 누구죠? 신풍제약보다 좀 더 앞서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없지 싶어요. 임상 3상이 없지 싶은데, 그냥 사실 이게 결국 아시겠지만 제가 거듭 많이 말씀드리지만, 기사에서도 이 퀄리티 있는 기사가 있고, 이 퀄리티라고 하면은 물론 그 종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나노신 소재, 오늘 마냥 진짜 2차전지 소재주 중에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좀 전문적으로 쓰는 기사가 있고, 혹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세력 주포들이 이제 붙이려고 불 한번 붙이려고 띄워주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신풍제약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뭐 지인을 통해서 기사를 써서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세 번째는 주가 영향 거의 못 미칩니다. 괜히 개미 들려붙는 거여가지고 별로 좋은 이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의도를 가지고 튀어 올리는 기사들,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좀 효과가 있어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내년 4월에 출시한대요, 갑자기. 이달 말에 임상을 마치고 4월에 출시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임상 2, 3, 3상 승인을 받았는데, 일동제약은 시오노기 제약과 경구용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보시면은 국내 임상도 200명이에요. 그리고 지난달에 2, 3상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풍제약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나요? 정말 빠르다고 할 수 없죠. 물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4개월 만에 출시?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돈이 들어간 임상인 건지도 뭐 더 까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 일동제약 예전에,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일동제약 예전에 누가 갖고 놀던 종목이었거든요. 이때 대기업이 붙어가지고, 다른 거 여기까지 말할게요. 그런 종목이었어요. 보시면 상한가 갔어요, 오늘. 저 이슈 하나로. 4월에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하나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즘 일동제약이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의도를 가진 이슈, 저거 이 여러분들 일동제약의 상한가 이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을까요? 절대 이렇게 못 올려요, 이거. 네. 의도가 있는 기사들이랑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근데 신풍지약도 뭐 자세하게 뭐 기사 쓴 것들도 물론 있었죠. 뭐 임상 이상 이건 이렇게 보면은 실패라고 하긴 힘들다. 뭐 식약처 전 전문가 나 주가 뭐 어떻게 아무 미동도 없죠.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동자 부사장님께서 그 용산 드래곤시티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뭐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저거 내내 한 시간 내내 떠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급을 한거 가지고 찌라시화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멍청한 놈들은 임상 삼상하고 있고 환자 모집도 뭐 투약도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이것밖에 못하는 거면 거의 뭐 물론 뭐 여기서 많이 헤쳐먹었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아쉽다. 돈벌 기회인데 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것이고 할 텐데 개인적으로 조금 조금 아쉽다. 조금 그리고 뭐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료제 이슈가 계속적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보통 이제 연초에는 바이오들이 이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때 만약에 치료제들 혹은 면역항암이 원래는 보통 강한 편인데 거기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지수를 이끈다? 그거 생각하면 이제 복창 터지는 거죠. 아씨, 내 종목도 코로나 치료제인데 이뭐 같은 것 남들 다 날라갈 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의지를 뭐 없다시피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미친놈들이죠. 공매도 20% 외국인들 오늘 메릴린치 오늘 15만 주 팔았네. 그나마 모건 스탠리에서 7만 주 사줘가지고 이장 끝나고 찍힌 매동 보면은 7만 5천 주 마이너스 찍혀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잠정치라서 보시면 메릴린치가 15만 주에다가 모건 스탠리 한 7만 주 했으면은 얼마죠? 8만 주 정도 되죠, 대략. 그리고 여기에서 신한금투 보통 외국이니까 얘네들이 7천 주 던졌다 치면은 대략 이 수치 나오죠. 이것들이 공매도 친 거죠. 굉장히 답답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이게 추운 날뭐 지금도 시위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슈 나오는 거 보세요. 코로나 치료제 도입 속도 빨라져. 물론 뭐 머크사 뭐 얘기도 있고 뭐 화이자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때다 싶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다시 한번 고개 드는 거 아닙니까? 백신주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진단키트 안 움직이잖아요. 백신하고 진단키트 한번 했잖아요. 이거 오미크론 때문에. 그럼 이제 치료제가 하는 건데 순환매가 도는 건데 이때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굉장히 좋지 못하다. 신고는 안 당하겠지. 세력들이 나 신고하면 본인들이 세력인 거 아니까. 멍청이라고 했다고 신고하면 쫌생이지. 그죠? 어쨌든 신풍제약 소폭 상승한다. 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벗을까. 근데 아직 이게 뭐 단기간에 압수수색 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신풍제약도 과거에 뭐 진행 상황 확정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까지, 엊그제까지 5.23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척 했습니다만 매물 압박을 좀못 이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좀 아쉽고 소외받을 수 있는 시장이었음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링크 이 영상 댓글에 저희 텔레그램 무료 링크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뉴스 관련 이슈들, 관련주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아보시고 마지막으로 탑3 종목까지 받으셔서 공부도 해보시고, 아, 이런 관점으로 이런 좋은 종목들도 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도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